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뭐 거짓말을 한 다누가 5살 때부터 이제 거짓말을 조금씩 했던 것 같네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짓말이나 이런 거짓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싶냐면은 되게 괜찮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귓속말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이들이 이제 뭐랄까요? 그런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제가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그내 아이에게 가르치는 첫 정의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고 제가 제책 1권과 2권으로 지금 분권이 되었죠. 분권이 되면서도 이 정의 수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할 말이 좀 많아요. 그 거짓말도 어떻게 보면 내 아이를 어떻게 정의롭게 가르치지? 또 나도 내가 어떻게 정의로운 부모가 되어야만 아이하고 이런 대화를 할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정의 수업을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사소한 거짓말 혹은 엄마가 어떤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그 2권의 정의를 어떻게 가르치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루는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그 책에 대해서는 다시 그때 언급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서 이 거짓말을 어떻게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아이가 사소하게 거짓말을 하면 되게 걱정이 되죠. 또 화가 좀 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에피소드를 썼을 당시 아이가 그냥 별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좀 늦게 들어왔는데 아이한테 뭐 책을 한 권을 할머니랑 읽으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갔다 와서 이제 보니까 책을 한권 읽었니? 했더니 읽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읽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일단은 넘어갔어요. 아 얘가 거짓말을 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 그랬니? 책을 읽었구나, 너가 읽었구나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근데 이제 아이는 표정에서 벌써 드러나죠.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아이가 이제 어떤 게임을 저랑 하고 싶어 했어요. 구슬 게임을. 그래서 망칼라라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아이가 저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 구슬을 몰래 뭐 자기 구슬을 가지고 몰래 점수를 낸다던가 어쨌거나 그런 사소하게 그런 게임에서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우기기도 하고요. 뭐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우기기도 하고 뭐 게임을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그때도 얘가 계속 거짓말을 하네. 물론 그때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아이가 짜증을 부린다거나 말을 안 듣는다거나 거짓말을 할땐다그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아이의 감정 상태가 있는 거니까 그 감정 상태가 별로인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표현이 되는 거겠죠. 아마 저희 단우도 그날은 엄마가 늦게 왔고 그리고 그냥 할머니랑 함께 있는 게 그런 시간이 버티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고 뭐 TV도 마음대로 봤다거나 뭐 그렇게 뭔가 우기는 날이었겠죠. 그날 이제 저한테 쉽게 말하면 걸린 거죠. 근데
화를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날이 밤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 잠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자리에서 아이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서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누야, 너 아까 엄마한테 뭔가 조금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다누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 이야기를 알지?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한테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나중에 같이 살수 없게 됐고, 물론 마지막에 다시 만나긴 했지만, 그 작은 거짓말을 계속 하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찾으러 다녀야만 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 기억나니? 라고 얘기했죠. 아이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거짓말을 하면 그런 거야. 근데 우리 다누도 만약에 엄마한테 거짓말했으면 내일 아침에 코가 길어질지도 몰라. 피노키오처럼. 엄마는 다누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다누가 거짓말 한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선 엄마는 다누가 솔직하게 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가 갑자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금 우기기도 하고 그러더니 뭐라고 작게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아, 그게 그 작은 중얼거림 때문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뭔가 이야기를 자기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구나. 뭐,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 그날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지었냐면 옛날에 있잖아. 다누라는 아이가 살았어. 근데 이 다누라는 아이가 하면서 그날 있었던 아이하고 있었던 일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다누야, 너는 엄마한테 이랬지 저랬지 이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아이를 자기 스스로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게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그 다누란 아이가 있잖아. 엄마하고 같이 그날은 엄마가 너무 바빠갖고 늦게 왔대. 그래가지고 다누가 할머니랑 있게 됐는데 엄마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뭐 책을 읽기로 했는데 책을 읽지 않았대. 그랬더니 다누가 난책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야기 속에 다누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봐 하면서 이야기 속에 있는 다누 이야기를 해줘서 얘는 당연히 우리 다누랑 다른 다누지. 이 다누는 거짓말을 한 다누니까 네가 얘기를 잘 들어봐 하면서 객관화시켜서 아이가 한 행동을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다누는 말이야 할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 이야기를 잘 알고 있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봐. 어떡하면 좋지? 얘가 코가 길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누 엄마는 엄청 걱정이 됐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 다누 엄마는 다누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네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엄마한테 귓속말로 좀 얘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했대. 네가 용기가 나지 않으면 귓속말로 얘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면 귓속말로는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 하면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산타 할아버지나 키 할아버지나 그런 분들은 작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셔. 그리고 다누 엄마도 그렇게 작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귓속말을 하면 용기가 생기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누는 계속 고민이 됐나 봐. 그런데 그러다가 귓속말을 했다는 거야 하면서 귓속말로 미안하다고 했대. 거짓말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그 귓속말을 들은 엄마는 마음이 다 풀어져서 다누한테 고마워 고맙다고 또 귓속말을 했대.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누에게 진짜로 귓속말로 다누는 뭔가 할 말이 없니?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엄마는 다누한테 할말 있어 하면서 다누한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단우야, 엄마가 늦게 왔어. 미안해. 그러면서, 엄마는 단우가 엄마하고 재밌게 잘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미안했어. 단우는 엄마 할말 있니? 하면서 제가 제 귀를 댔죠. 그랬더니 아이가 조그맣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아까 거짓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는 귓속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깥에서도 그렇고, 집 안에서도 그렇고, 늘 엄마 귀 대봐. 이렇게 얘기해요.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귓속말을 하려고 하고, 귓속말을 통해서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서로 귓속말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가 그 이후로 물론 거짓말을 하는 횟수도 지금은 아예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또 엄마한테 뭔가 우겼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자기가 생각이 들면 그렇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런 말들은 단어가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엄마만 작게 들을게 하고 원래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한테도 우리 기도 드릴 때 작은 목소리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잘 들어주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는 귓속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헤헤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귓속말을 통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아이의 감정도 잘 보살펴 주면서 또 아이가 뭐랄까 그 거짓말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는 그런 그런 기회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참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거는 되게 쉬워. 그런데 용기 있게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봐봐.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조커 알지? 조커? 단우가 좋아하는 히어로 물에 등장하는 조커가 있어요. 조커하고 배트맨이랑 뭐가 다를까? 조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은행도 털고 돈도 훔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해.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배트맨이나 슈퍼맨을 봐봐. 그 사람들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남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자기가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만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배트맨이나 히어로, 슈퍼맨이 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 그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과 조커의 가장 큰 차이는 조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도 아주 잘하지. 단우는 거짓말을 잘하는 조커가 되고 싶니? 아니면 용기가 있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배트맨이나 슈퍼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혹은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조커와 슈퍼맨의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한테. 그러면 아이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받아들이고 뭐랄까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 아이한테 너 그렇게 해야지, 너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너 이렇게 해야지, 너 노력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가 용감해지려면 말을 잘해야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도 뭐랄까요? 아이 스스로 저의 인용이나 은유를 통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이건 마치 저는 뭐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은유와 인용을 드셔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준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거짓말이나 어떤 사소한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귓속말을 하고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또 실제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특히나 뭐 영웅이나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서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좀 이야기가 짧았죠? 저의 팁은 그겁니다. 아이한테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아이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다누라는 아이가 살았대, 누다라는 아이가 있었대,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바라볼 수 있게끔 어떤 동화책을 읽듯이, 어떤 동화책에도 그런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할 때 아이들이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또 책을 보잖아요. 그거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귓속말이 끝나면 소곤소곤 간질간질 점점 작은 목소리로 작게 작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를 어떤 그 화해의 시간이 억지가 아니라 조금 재미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편해져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것,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남들 앞에서 만약에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때도 아이하고 귓속말로 의논을 할수 있어요. 단우야 잠깐만 이리 와봐 하면서 단우한테 귓속말 하는 겁니다. 엄마가 볼 때는 지금 뭔가 단우가 실수한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 같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단우도 엄마한테 귓속말로 얘기해 줄래? 하면 단우가 곧잘 바깥에서도 이렇게 귓속말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인 앞에서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면박을 주거나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귓속말을 한다는 것, 귓속말로 서로의 의견이나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럼 아이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 이번 에피소드에서 언급한 그 웃는 부모, 웃는 부모, 우는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도 좀 아이들한테 뭔가 파괴적으로 벌을 주는 부모들에 대한 흔한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은 대부분 비난하거나 혹은 꾸중을 하거나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네가 아직도 그렇게 동생이랑 다툴 정도로 철이 덜 들었냐? 뭐 이렇게 얘기해. 너 바보야? 이렇게 그냥 대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아이가 그것들이 굉장히 큰 뭐랄까 작은 트라우마, 리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스몰 트라우마라고도 하고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웃는 부모, 우는 아이에서 이제 너 바보야, 너 이렇게 철덜 들었어? 너 그렇게 거짓말을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아들이 아빠 너 제가 바보라고 했죠? 근데 왜 제가 바보같이 행동하는 거에 놀라세요? 전 바본데 이렇게 했다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여러 해 동안에 부모가 했던 그 비난에 대한 마음을 간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좀덜 방어적인 상태에서 아이하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수평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사소한 거짓말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기보다 조금 나중에, 지금은 좀 참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그런 대화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의 감정을 잘 바라보고 그 순간에 너무 화내지 마시고 잠자리에서 조금 그 시간을 피해서 잠자리에서 조용히 귓속말로 대화를 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습관 중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